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입니다. 14일 중국 본토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0.66% 상승했고요. 선전 성분지수는 1.01%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레저, 식품 음료, 그리고 전자설비 상승장 주도했고 하락장은 채굴, 철강, 교통 운수 이렇게 하락했네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주도하는 섹터가 매번 번갈아 가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습인데요. 한 섹터가 주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항셍지수 보시면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0.45% 하락한 상태고요. 오늘은 이번 주 첫날이다 보니까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좀 큰 증권사들의 프리뷰 혹은 투자 스트래티지 프리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대 증권의 한 주 투자 전략 해가지고 중신증권, 하이통증권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중신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A주가 해를 넘기면서 순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섹터가 점점 주도하는 섹터가 바뀌어가면서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통증권 같은 경우는 宏观 流动性 改变 주진 到来 그러니까 거시 유동성의 전환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시 유동성 전환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정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려고 하는 그런 신호를 지금 당국들이 내고 있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고타의 진단 같은 경우는 상하이 지수가 3100에서 3500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긴데요. 중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년底 시장 펑신 편하 가능 편로 그러니까 연말에 시장의 위험 선호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제 A주가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자우상증권, 초상증권이라고도 하죠. 초상증권은 A주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계증권 같은 경우는 주가 회복세가 예상치를 넘을 수 있다고 역시나 낙관론을 펼쳤고요. 낙관론이 좀 지배적입니다. 굉장한 불리시한 뷰는 아니지만 서서하게 오르고 아니면 약간 꿈틀댄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여기 광파증권도 보면은 봄철에 약간 주가가 꿈틀거리는 건 매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좀 그 시기가 좀 빠르기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신증권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강세장 직후에 연초에 주가가 좀 꿈틀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카의 증권은 주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이엔증권 같은 경우도 좀 불리시한 뷰를 보였는데요. 경기 민감주가 전 세계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아직 진정한 그런 반등 구간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방침 그러니까 시세가 최고점은 아직 안 왔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매우 낙관적으로 매우 강세로 보는 그런 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만장치 이 표현이 딱 어울려 보입니다. 느릴 만자에 오를 장자에 시기 기자인데 느리게 오르는 시기다. 이 표현이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뷰를 요약하자면은 이게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지난 금요일 날 회의를 열고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회의 내용은 이제 이번 달에 있을 경제 공작 회의에서 이제 거론될 내용들을 좀 한번 방향을 좀 제시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말간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우상 전략 연구의 어떤 평가를 조금 한번 언급을 해드릴까 해요. 주말간 나왔던 뉴스의 내용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어떤 것들을 다룰까 이런 것들을 국내 그런 언급들을 정치국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이 또 다뤘고요. 자우상증권은 회의에서 이제 거시정책의 정상화의 경향이 좀 더 나타났다, 의향이 좀 나타났다, 정밀화의 의향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更多 表现出 宏观政策 정상화. 그러니까 뭐 거시정책이라는 게뭐 통화재정정책의 정상화에 경향이 좀더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쳤는데 조금 긴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신호를 이제 자산시장이 좀 관측을 한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년 2분기에 이제 정책이 긴축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가는 유동성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중국 이제 거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언제 긴축 정책을 펼칠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측이 나올 테니까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 수요 측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국의 공급 측 개혁하면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시는 분은 뭐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었는데 뭐 수요 측 개혁이라는 게 자오샹에서는 그 쌍순환, 그 내수순환과 이제 국내순환과 이제 국제순환, 그리고 14호 규획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수 강화에 좀 중국 당국이 좀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 거고, 그리고 소비 자극 정책을 펼쳐서 뭐 수요 확대를 뭐 촉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제일 많이 뽑았던 게, 요 대목입니다. 장화판, 롱단 허팡스, 资本 우식 扩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이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 방지하자. 뭐이 문구를 뭐 제가 한번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많이들 뽑았던데요. 지금 최근에 뭐 지난달에도 그랬고 뭐 인터넷 플랫폼 빅테크들 반독점법 이제 규제를 하려는 모습이고 뭐 고수층 음모감의 주석도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빅테크들을 압박하는 추세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빅테크의 이제 독점 행위를 조금 더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질서한 어떤 자본의 확장을 좀 방지한다는 건또 이제 공정 경쟁을 추구하려는 중소기업들을 좀더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미중 관계 관련 소식인데요. FTSE 러셀이 8곳을, 중국 기업 8곳을 제외한 거나 아니면 이제 S&P 다우존스 다이시스가 중국 기업들을 이제 지수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들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나스닥도 이제 중국 기업 4곳을 지수에서 삭제한다고 오늘 21일부터 삭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 관련 기업의 미국인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따른 그런 결정인데요. 빠지는 기업으로는 이제 중거 쟈오젠, 이게 중국 교통건설이죠. 그리고 중국 철도건설, 중국 중처, 그리고 중신국제 SMIC입니다. 세 중국 최대의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업체 SMIC 중신고지 이네 곳을 21일부터 관련한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뭐 FTSE랑 S&P 인다이시스 그리고 뭐 나스닥 뭐또 이제 다 중국 기업들을 제외를 하고 있는데, 뭐 MSCI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세계 이제 최대 지수 사업체 중 하나이죠. 예, 고객들과 이런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뭐 관련해가지고 삭제 계획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뭐 삭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주요 지수에서 빠지면은 그만큼 한국 증시에 유리한 거다라는 뭐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라든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경제 관련해서 이제 CNBC 외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 보면은 이제 뭐 하나 뭐 중국의 경제 회복의 뒷면에 있는 핵심적인 하나의 부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가 뭐 코로나19로부터 좀 빨리 벗어나면서 뭐 굉장히 뭐 괜찮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뭐 투자자들 대부분께서 아시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한 고리를 좀 주목하는 기사인데요. 중국의 소비가 좀 회복이 더디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이 나티식스 같은 경우는요, 경제 회복 관련해 가지고 뒷배경, 백드롭 뒷배경에서 수요가 부진한 게좀 우려스럽다고 얘기했고, 특히 소비 관련해 가지고 우려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we still need time to see a full rebound in consumption.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완전히 회복하려면은 아직 좀 시간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역시나 이제 JD 디지츠의 중동닷컴의 자회사죠. 여기도 이제 저번에 나왔던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걸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큰걸 이제 반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소비재 물가가 11월 소비재 물가가 작년 동월보다 1% 하락했다 뭐 이렇게 CNBC가 전했습니다. 역시나 중국의 소비가 좀 아직은 회복이 좀 약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일본 노무라도 consumption has been slow overall in China 하면서 중국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가 둔화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government direct support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게에 대한 직접 지원이 뭐좀 부족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재난지원금 주는 그런 거 얘기하겠네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소비가 살아난다고 이제 most economists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unwinding of excess savings 하면은 이제 지나치게 쌓아둔 어떤 저축했던 돈들을 saving 저축이죠. unwinding 풀다는 얘기인데 쌓아뒀던 돈들을 다시 이제 씀으로써 이제 민간 소비가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내년에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올해는 2.3%라는 숫자를 내놨었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서영태입니다.